차들이 많이 막히죠? 지난 7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고! 뒤에서 들이받았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유, 왜 멀쩡한데 왜 들이받아요? 뒤에서. 시속 80km 이하일 때는, 1차로 가도 됩니다. 이하인지요, 미만인지요, 하여튼 모든 차로가 다 느리게 갈 때는. 이 사고, 뒤에서 들이받은 차, 이렇게 돼 있네요. 저 차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였대요. 앞에 범퍼, 거기다 바퀴 망가져갖고 운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답니다. 뒤차가요. 중부고속도로입니다.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세게 들이받네요. 저는 구토와 함께 멍한 상태였고요. 몇 분 후에 12하고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상대차가 나한테 와서 저 괜찮으세요 해야 되는데 연락이 없어요. 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해자 차량으로 갔습니다. 나오세요. 그랬더니 창문만 10cm 열고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말을 안 해요. 쳐다보기만 해요. 어? 저거 음주운전 아니야? 음주운전은 말을 안 하죠. 말하면 술 냄새 나니까. 그리고 안 나와요. 나오면 술 냄새 나니까. 가해자가 나올 기다렸는데 비도 오고 바람이 불어서 제 차로 돌아왔어요. 경찰과 레카가 오기를 기다렸죠. 레카 두 대가 왔는데요. 제 차는 보험사가 준 차량을 이용해야 된다고 그래서요. 아, 이건 문제예요. 빨리 차를 빼야죠. 보험사가 보내준 레카가 언제 기다려요. 아이, 참나. 일단 레카는 왔던 레카 보냈어요. 근데 가해자가 없어졌어요. 가해자가 없어졌어요. 예, 차도 없고 사람도 없어졌어요. 잠시 후 경찰로부터 어디 있냐? 근데 여기다. 저는 가해자가 견인차에 실려가서 가해자가 없어졌다 얘기했어요. 경찰은 없어진 차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써요. 결국 보험사가 보내주는 내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날 상대차가 책임보험만 들었다네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끝났대요. 네, 지구대에 연락해봤더니 고속도로 고순대 빵빵 지구대 전화해봤더니 이미 끝났대요. 그랬더니 몇 시간 후에 출동했던 담당 경찰관으로 전화가 와서 아니 왜 사건 종료에 뺑소니 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 뺑소니요? 다시 조사할게요. 아, 내 뺑소니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장에서도 아무 얘기도 안 했고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사실도 모른 채 뺑소니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보죠. 이번에는 후방 영상 크게 보겠습니다. 뒤에 차가? 아이쿠. 아이쿠. 네. 며칠 뒤에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가 사고 당시에 정신이 없었대요. 정신이 너무 없어 총 맞은 것처럼 여기저기 전화하느라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만 원에 합의하세요. 싫습니다라고 했어요. 며칠 뒤에 빵빵지구도에서 뺑소니 부분 다시 뺑소니 다시 조사해달라. 그래서 빵빵경찰서 이첩됐어요. 그런데 검찰청으로 단순히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넘어갔대요.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으니까 합의 안 되면 처벌하죠. 그로부터 가해자로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그때 왜 그냥 가버렸냐 했더니 문이 안 열려서 그냥 갔대요. 처음에는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문이 안 열려서 아니, 문이 운전석에 안 열리면 조수석으로 나오면 되지. 현재는 빵빵지청에서 뺑소니 부분 빠진 채 단지 책임보험밖에 안 들었는데 합의 안 된 걸로 약식 기소돼 있답니다. 지난 8월 30일 날 약식 기소됐대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예,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차량 수리비 160만 원. 책임보험으로도 커버는 되죠. 수리비는. 문제는 3주진단서. 여기에 대해서 뺑소니까지 있는데 그런데 단순한 합의 안 된 단순 후미추돌 사고로 됐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렉카차에 실려갔다? 혹시 의식을 잃어서 자기가 렉카차에 실려갔는데 나 의식을 잃어서 몰랐다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약식명령 확정된 건 아니죠? 가해자는 경황이 없어서 못 나갔다고 그럽니다. 녹음돼 있습니다. 나중에는 문이 안 열려서 못 나갔다고 그럽니다. 30분이 지나도록 문이 안 열려서. 그렇게 문이 안 열릴 정도로 구겨진 정도는 아닌데요. 문이 안 열렸을 것 같아요. 여기 이쪽으로 열리니까 중앙분리대 때문에. 상대차 얼마나 망가졌나요? 레카가 와서 끌고 갈 때 사람 타고 있는지 여부 확인 안 한 채 끌고 갔나요? 앞으로 매달고 갔나요? 뒤로 매달고 갔나요? 아니면 어부바 했나요? 앞범퍼와 조수석 본넷 그리고 바퀴 쪽이 망가져서 앞쪽을 들어서 앞으로 매달고 갔습니다.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차에서 나와서 레카차에 올라타고 갔습니다. 가해자와 첫 번째 통화에서 문이 안 열려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아니 나중에 레카차 조석에 타고 갔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했더니 대답을 못하더군요. 허허. 끌려가는 승용차 운전석에서 그냥 정신 잃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끌고 갔는데 그냥 거기 있었던 게 아니고 자동차를 앞으로 매달고 운전자는 레카 조석에 타고 갔군요. 아 질문하신 분이 옛날에 제가 SBS 한문철의 블랙박스 몇 대면 SBS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할 때 그때 촬영 감독님이신 카메라 감독님이세요. 예. 그래서 감독님께서 가기 전에 상대가 감독님께 정확한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주고 받나요? 아니면은 나오라고 그럴 때 가만히 빼꼼 쳐다보다가 레카가 오니까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슬며시 가버린 건가요? 레카 조석에 타는 건 보셨나요? 그때 왜 제지 안 하셨나요? 레카 조석에 타는 거 영상 있나요? 네, 변호사님. 제가 음주운전에 추정하는 것은 일단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거, 창문을 아주 조금만 열고 말했다는 거, 그리고 레카가 왔을 때 비가 와서 잘 보이진 않았는데 차에서 가만히 있어서 보니까 딱 그 거울로 보신 것 같아요. 사람이 타는 것을 언뜻 봤습니다. 네, 사람 타는 거. 그러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석에 타고 갔다는 거죠. 레카 기사인지 동승자인지 몰랐는데 그때는. 아니 전차가 가고 나니까 아무도 없어요. 인적사항이나 그런 건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없었으니 당연히 그 사람하고는 저는 말을 못 섞어봤어요. 그 사람이 말을 안 해요. 영상은 올해 다 지워졌는데요. 예, 자기가 그냥 또 인정했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뺑소니 부분 다시 조사해야 되죠. 교통사고로 합의 안 된 거 그거 하고 뺑소니 별개죠. 사고 낸 다음에 조치를 안 한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두 번 처벌받게 생겼네요. 경찰에서 빨리 뺑소니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매달고 갈 때 앞을 매달고 갈 때 레카 기사가 사람 있는 거 모르고 그냥 매달고 갈까요? 앞에 매달 때 운전석에 조수석에 사람이 있나 그거 먼저 확인하지 않나요? 지난번에 레카가 끌고 갔는데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 뒤늦게 발견한 거 있었습니다. 차가 많이 구겨졌는데요. 그냥 끌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갔어? 폐차장인가 공업사인가 거기 가니까 차 뒤에 구겨진 데 사람이 있는 거 찾았어요. 그런 경우는 구겨졌기 있으니까 그렇지. 앞부분을 매달고 가면서 사람이 있는 거 모를까요? 만일 나는 문도 안 열리고 운전석에 있었는데 나 정신없었는데 그냥 레카가 나 끌고 갔어요. 그러면은 뺑소니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게 아니고 레카가 와서 차 매달 때 차에서 내려서 그래서 레카차 조석을 타고 갔다 그러면 그럼 뺑소니죠. 사고 인적사항을 정확히 남겨야죠. 그래서 경찰에서 그 부분을 조사해야 됩니다. 레카차에 조수석에 타고 갔느냐? 아니면 앞에 매달 끌려가는 차 고개 이렇게 타고 있었느냐? 차에 이렇게 끌려가고 있었다 그러면 아 나는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아까 와서 똑똑할 때는 제가 눈을 빤히 쳐다봤는데 나중에 슬며시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면은 진짜 코미디 같은 뺑소니 아닌 걸로 끝날 수 있고요.
차에서 내려서 렉카차를 타고 갔으면 그것도 뺑소니입니다. 지난번 거 하나, 이번 거 하나 두 개로 처벌받겠네요. 그런데 빨리 검찰에 얘기해서요. 검사 직무대리가 단순히 검사가 약식 사건은 검사가 안 하고 검찰 수사관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청에 빨리 얘기해서 지금 뺑소니 부분 빠졌다. 그러니까 약식 명령 신청한 거 청구한 거 약식 기소한 거요. 약식 명령 청구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빨리 약식 명령이 내려지면은 그러면은 약식 명령 취소도 할 수 있네. 공소 취소도 할 수 있죠. 어떻게 되나요? 아예 괜찮아요. 별도로 또 처벌할 수 있어요. 하나의 행위로 두 번은 처벌 못하는 일사부재리. 하지만 서로 달라요. 이거는 교통사고, 이거는 뺑소니. 상대는 두 번 처벌받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어느 차에 타고 갔느냐가 포인트입니다.